한 연구팀에서 다양한 동물들에게 누구를 최상위 포식자로 인식하는지 실험하였습니다. 동물들의 움직임에 반응해 소리를 내는 장치를 설치하고 사자 소리와 사람 소리의 반응을 연구한 것인데요. 코끼리는 사자 소리가 나자 심지어 공기까지 해서 스피커가 부셔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코끼리 무리마저도 엄청 빠르게 도망가는군요. 기린은 사자 소리에 움찔하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자 기린 무리는 빠르게 도망갑니다. 치타도 애써 잡은 먹이를 놓고 도망가고 하이에나, 얼룩말, 멧돼지 등 사자 소리보다 사람 소리에 공포를 느끼고 두 배나 빠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